2023 베를린 마라톤. 티그스트 아세파는 2시간 11분 53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여자 마라톤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기쁨의 겨운 그는 신발을 벗어들어 경비합니다. 현대 마라톤에서 첨단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짚어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스마트워치와 바이오 센서는 심박수와 포도당 수치를 추적하며 최적의 페이스를 제안합니다. 신발 속 카본 플레이트는 반발력을 더하고 피로를 덜어내죠. 수백억 원의 연구 결과물은 마라톤은 온몸을 두르며 인간의 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팍에 달린 베보노는 sub-2-hour 따위에는 관심 없나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섬주섬 스틸오핀을 찾아 A4 용지를 깃털만큼 가볍다는 싱글렛에 고정합니다. 실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관행이죠. 첨단 기술이 스포츠를 잠시 가는 시대에 나붓기는 종이 조각을 몸 한가운데 달고 달리는 모습은 뭔가 이질적이고 원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베보노는 왜 시대에 뒤처지다 못해 역행하고 있는 걸까요? 베보노를 영어로 하면 레이스빕입니다. 가슴팍을 덮고 있는 게 마치 아이들 턱받침 같아서 붙은 이름이죠. 레이스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식별과 측정. 관중과 기록원은 앞면에 큼직하게 적힌 번호나 이름으로 선수를 알아보죠. 뒷면에 붙은 RFID 칩은 기록을 측정하는데요. 구간 곳곳에 설치된 RFID 리시버를 지날 때 선수 정보와 통과 시각이 컴퓨터에 저장되고 이후 공식 기록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을 위해 레이스빕이 A4 용지만 할 필요는 없죠. 굳이 옷에 따로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데일밴드만한 RFID 칩은 옷에 심거나 몸에 붙일 수 있습니다. 레이스빕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옷의 이름과 번호를 직접 프린트한데도 가시성은 떨어지지 않죠. 이처럼 레이스빕을 간소화하는 데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주체사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죠. 문제는 주체사가 구닥다리 관행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토너는 2시간 넘게 정면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마주한 카메라는 그 모습을 전 세계에 송출합니다. 시청자와 관중은 좋아하는 선수와 친구, 가족을 찾기 위해 참가자 가슴팍을 유심히 쳐다보죠. 2022 뉴욕시티 마라톤에는 5만 명이 도심을 달렸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 180개국, 5억 3천만 가구에 송출됐고 300만 관중이 현장에서 경주를 지켜봤습니다. 타임스퀘어 하루 방문객이 3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회가 열리는 날만큼 참가자 가슴팍은 뉴욕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노출수가 가장 많은 광고 스팟일 테죠. 뿐만 아니라 레이스빕에 노출된 기업 로고는 메이저 대회의 권위, 엘리트 선수의 이미지와 직관적으로 연관되는데요. 레이스빕은 브랜드 호감도와 인지도를 개선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빌보드인 셈이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A4 용지 절반만한 공간에 자신의 로고를 넣으려고 수십, 수백억 원을 기꺼이 비딩합니다. 레이스빕스 광고 자리는 대개 대회 공식 후원사가 차지하는데요. 인도 최대 IT 기업 TCS는 뉴욕시티 마라톤과 런던 마라톤 공식 후원사가 되기 위해 매년 550억 원가량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레이스빕을 없애거나 크게를 줄인다는 것은 수십, 수백억 원 광고 수익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주최사는 참가자들에게 뭐 번거로움을 감수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적어도 5핀으로 레이스빕을 고정하는 번거로움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스빕을 선수 옷에 그대로 프린팅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건 선수 스폰서가 용납하지 않을 듯 합니다. 런던 마라톤, 베를린 마라톤 공식 후원사인 뉴발란스나 아디다스 로고가 킵초그의 수시 싱글렛에 무임승차하는 걸 나이키는 절대 허락하지 않겠죠. 주최사 입장에서도 레이스빕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길 바라는데요. 경기 전으로도 자연스럽게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노출 시간이 늘어난다면 임대 가격도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주최사 광고 수익을 위해 A4 용지만한 종이를 가슴팍에 달고 있습니다. 광고판으로 이용당한 것만 같아 찝찝하지만 마냥 주최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470억 원. 뉴욕시티 마라톤을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경찰관을 배치하는 데만 54억 원을 썼다는데요. 심지어 이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운영하는 데 억 단위 비용은 우습게 소요됩니다. 스태프 비용, 선수 초청, 대회 상금, 의료 설비, 바리케이드 설치, 기념품 제작 등 도로 사용을 허가받는 것 외에도 돈 들어갈 곳은 여럿인데요. 참가비로는 비용의 3분의 1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후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보스턴 마라톤의 운영 비용은 95억 원 정도였는데요. 그중 70%를 스폰서 후원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대회를 개최하려면 스폰서 이름이 들어간 레이스빕은 필수입니다. 차로 붐비던 도심을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가슴팍을 내어줘야 합니다. 레이스빕은 종이에서 천, 부직포, 종이 같은 플라스틱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젠 쉽게 찢기지 않고 땀이 맺히지도 않습니다. 나이키는 옷에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에어로 스위프트 빕을 선보이기도 했죠. 2022 뉴욕시티 마라톤은 터치페이 기능을 탑재한 레이스빕을 소개했는데요. 카드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죠. 이처럼 레이스빕도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다만 신발처럼 파격적이거나 치열하지 않아 구닥다리 관행으로 취급받았던 거죠. 하지만 시대에 뒤처졌기에 역설적으로 마라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배번호를 가슴팍에 5핀으로 고정하는 행위는 마라톤이 탄생한 이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마라톤 전통인 셈이죠. 결승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그날 경주를 기념하기 위해 레이스빕을 챙겨갑니다. 집에 도착한 참가자는 방 한편을 레이스빕으로 꾸미고 선수들은 배번호를 자선경매에 올립니다. 2018 베를린 마라톤에서 킵초게는 신기록 달성의 1등 공신이었던 물병 봉사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날 착용한 레이스빕을 선물했습니다. 신발 대신에 말이죠. 미국 육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023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레이스빕이 없어도 대회를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레이스빕은 마라톤 문화의 일부라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브랜드 노출이 엄격히 제한된 올림픽에서 레이스빕은 선수 이름만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A4용지만 하고 5핀으로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죠. 레이스빕은 현실적인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개인에게 리추얼과 기념품의 역할도 하죠. 스포츠 레거시로도 남아있습니다. 존재의 이유야 어쨌든 실용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뭐 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첨단 기술이 마라톤을 잠시 가는 시대에 레이스빕은 인간성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지도 않을까요?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